내가 소리를 구분할 줄 알고 들어야지 내가 칠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흉내를 먼저 내는 거야. 흉내를 내면서 따라서 해보고자. 옛날 얘기한 것처럼 입으로 소리를 내야 돼. 다시 입으로 덩덩붕따 덩덩시냐 무조건 너 장구만 보지 말고 너가 뭘 한다고 그걸 보고 쳐. 여기에 누가 뭐 있어? 악보를 봐야지. 악보. 그다음에 악보를 한번 보고 너가 덩을 치면 덩을 바라보고 꽁을 치면 꽁을 바라보고 너도 마찬가지. 모두 허공을 보고 넋놓고 치냐고. 내 손을 보란 말이야. 내 손을. 내 손을 봐야지. 허공을 보고 넋놓고 치고 있으면은 계속 똑같은 것밖에 안 되지. 내 손을 보란 말이야, 내 손을. 그래서 내가 바꿔 쳐주잖아. 내 손을 보란 말이야. 내 손을 볼 때, 내 손을 한번 보고, 자기 손을 한번 봐야 돼. 지금 정신이 없겠지만, 내 손을 보고, 자기 손을 보면서 내 손하고, 내 손이 어떻게 틀린가를 봐야지. 이제 조금, 손이 조금 돌아가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 혼의 모양만 나온단 말이야. 그건 장구도 아니야. 또 힘은 좋은데 모양이 안 나와. 그 모양을 잡아 나가야지. 그 다음에 힘이 안 나오면 힘을 어떻게 해서 힘이 들어가나 더 세게도 쳐보고.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럴 때 이제 너는 여기서 손이 이렇게 여 중심을 잡고 왔다. 손이 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 홍당거리는 것도 안 되고 이 손을 내가 지금 이 손바닥을 이렇게 보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잘못되지? 이렇게 흔들리지? 이 돌이가지 않게. 그래서 이게 손목만 움직여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한다고. 이렇게 이 손목만 움직여서 특히 너는 손목만 움직이는 게 유도이 심하단 말이야. 이게 손목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이게 손목이 움직여요? 이 팔이 무거워서 팔이 무거워서 팔은 지금 아까워서 못 쓰고 손목만 이렇게 다닌단 말이야. 이게 어깨를 같이 써주는 말이야. 어깨 계속 손목이 왔다 갔다 하잖아. 손목이 그다음에 팔 어깨를 쓰려면 여기가 이제 굳어. 여기 굳어서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로봇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굳으면 로봇가 된단 말이야. 편안하게 릴렉스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경이나 우리 송고사는 덩덩쿵따 따를 듣고 마지막에 꿈을 취해야지. 예? 자, 그렇지? 준비하시고 시간이고 세 번째 시간인데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칠 때는 그 다음에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장구를 치면은 이 대가리가 가죽을 밀어야 된다는 이 머릿속에 그 고정관념이 있어. 미는 게 아니라 그냥 퉁 치는 거야.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손을 뻗으라면 여기가 이제 굳어가지고 이렇게 또 갑을 하면 여기가 잡아가지고 손목만 딱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둥 둥 둥.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이 배워. 몸이. 그래서 중국집에서 양파를 하나 까도 10년을 해야 되는 거고 양파 까다가 면을 뽑으려면 10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하다 갑자기 이거를 하라고 하루아침에 손에 힘 빼려면 빼지냐고. 그게 내가 조금 조급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럴수록 내가 지적을 하면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으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게 빠질까 생각이 되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하면 사실 더, 이게 더 안 되는 거야, 손이 사실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특히 손을 치면서 내 모양을 봐야 돼. 그 다음에 내 모양을 한번 보고 자기 모양을 한번 봐야 돼. 그 미경이는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옆구리 힘이 안 가서, 옆구리로. 옆구리 힘이 가게. 망치질을 해야 돼, 집에 가서. 바닥 쳐봐. 바닥 치는데도, 바닥을 치는데도, 오다가 중간에 여기서, 망치를 하다가, 요 바닥 안 깨지잖아. 더 자신있게 쳐, 대가리를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치란 말이야. 그렇게 더. 그렇게 쳐봐, 다시 잠그고. 근데 또 끊었잖아, 나오다가. 이렇게 끊었잖아. 끊지 말고 그냥 쭉 놓으란 말이야, 손을. 그렇지. 손을 쭉 놓으라고. 손을 쭉 잡고. 잡을 빼잖아, 지금. 빼지 말고 자연스럽게 쭉 놓아. 아니, 자꾸 두 번을 치지 마. 나 목 아파. 두 번 치지 말고 내가 할 때 한 번을 다 따로 치란 말이야. 몇 번 친다고 좋은 거 아니가 벌어뜬단 말이야. 퉁! 하고 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뽑아내지 말고, 그냥 퉁! 퉁! 쟤는 뭐 누가 때린 것처럼 내가 옆에 가서. 제가 이렇게 때렸어요. 이게 막 움직였어요. 왜 그런 짓을 해? 네. 나 깜짝 놀랐네. 그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하고. 그 자압 잡고 해볼 때 하면 저기 있는 보살처럼 돼. 네? 안 돼요. 너가 뭘 잘못했다고 그걸 때려. 지금, 지금 한 번밖에 수업 안 했는데. 그럼 미련한 짓을 하지 말고. 네. 내가 혼내는 거는 혼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뭘 거기를. 절대로 무당은 그런 자기를 학대하고 이거 절대 아주 못 쓰는 거야. 하지 말고. 그럴 때 그거. 네. 힘을 쭉 빼는 거야. 퉁퉁 해봐, 내가 볼 테니까. 퉁퉁 해봐, 서로. 너는 자꾸 끊는단 말이야. 끊지 말고 그냥 해봐. 사실은 한 달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제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채를 잡을 때, 이 배가 있어, 배. 배가 있고 등이 있지. 있어 없어? 있어. 배가 몸 밖으로, 내 몸 밖으로. 배가 내 몸 밖으로. 그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뒤집는 거야, 이렇게. 배가 몸 밖으로. 넌 꼭 뒤집, 반대로 하더라. 배를 몸 밖으로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으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가 여기 세워서. 내 채를 놓을 때 항상, 장구를 놓을 때. 처음에는 이 각이. 이 각이 너 몸보다 올라가게 이렇게 한 수평에서 한 5도 정도 올라가게 이렇게 장구를 잡아주란 말이야. 그래야지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쳐봐. 이렇게 쳐서 그렇게 요 그림대로 맞춰 쳐봐. 그 그림대로 네 손목을 만들고 살살살. 그럼 대가리 힘이 가는 거야. 대가리 힘이 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쳐야 된단 말이야. 너도 몸 움직이지 말고, 몸 움직이지 말고, 몸 잡고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탁 이렇게 가니까 특히 너는 방석 좀 두 개를 갖다 까, 쟤처럼. 네. 뒤로 넘어져서 어떻게 장구를 치려고. 네. 그래, 그렇게. 재밌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가 두 개가 한꺼번에 맞아야 되니까, 여기가.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놓고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고 손을 이렇게 벌려봐. 이렇게 아니 여기 내 여기다 이렇게 붙여봐. 이렇게 붙여. 이게 붙인 상태에서 여기는 움직이지 마. 여기 지렛대가 돼야 돼. 이렇게 축이 된 상태 그대로 벌려봐. 얘까지 나가지 말고, 얘는 움직이지 말고 여기만 벌려보라고. 밖에만 이렇게 벌린 상태. 찍지 말고 내가 여기 중심에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렸니. 이게 움직이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맞는 느낌이 나죠. 너는 손을 항상 뒤집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으란 말이야.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를 정확히 맞췄지. 지금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가 가. 여기랑 여기가 같이 동시에 맞는 소리. 공편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공편의 소리가 어느 정도 난 이후에, 다시 한 달 정도 경과한 이후에 그 채편만 한 달을 쳐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 공편의 소리를 먼저 내고, 이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기본 박자 연습을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채편 연습을 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대로 다시 여기다 대봐. 여기다 여기에다 손을 들지 말고 자기 무릎에다 내리고, 무릎에다 내리고. 여기는 훨씬 쉬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만큼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요만큼만 맞으면 돼. 요만큼만. 여기는 그냥 이대로 똑같이 이대로 아까처럼. 그렇지. 그 느낌을 먼저 잡아야 돼. 그때도 마찬가지. 손의 힘이 여기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 힘으로. 그 다음에 요 중심, 요 중심.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놨을 거예요. 중심. 요 중심에 어딘지 몰라도 돼. 이 머리끝 요만큼이 여기를 맞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그냥 때리지 말고, 자, 여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때려서 넘어가 봐. 이리. 훨씬 더 잘나지. 넘어가 봐. 옳지. 자, 넘어가. 이렇게. 자, 일단 넘어갈 때 넘어가고 나서 얘 체가 여기 있지 말고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넘어가고 나서 여기까지 와.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때 얘를 먼저 들지 말고 이제는 얘를 들어.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왔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휘쳐봐. 상태에서 여기 파리가 날라간다. 파리를 잡아. 여기다 힘이 있는 사람 이 소리가 안 나. 봐봐, 날 봐봐. 이건 여기 있지? 이 대가리 끝에 있지? 파리들 안 잡아봤어? 다시 바닥에 파리가 있다가 파리 채가지고 파리를 잡으면 끝으로 가야지 잡히지. 이거는 되는데. 응. 여기 사람들 이게 손에 힘이 그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끝에 힘이 있지. 여기 끝에 힘이 있는 걸 이걸 먼저 들면 안 오지. 이걸 먼저 들지만 대가리를 돌려라. 대가리를 진짜 뭉치들. 야 손에 먼저 가지 말고 힘 빼고 넌 센터도 안 맞냐? 야, 그거 하나 못 맞히냐? 내가 이제 파리 한 마리 됐어? 이거 넌 좀 나네 이제. 얘가 움직이면 얘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 새끼. 여기에서 머리가 힘을 가라. 힘을 빼봐. 아유 진짜. 힘을 빼려니까 그게 나빠요. 그리고 나갈까봐 힘을. 손목에 힘을 빼는 거하고 자원선을 놓치는 거하고 넌 전쟁터 같으면 총살까. 여기 나갈 때가 있으니까. 여기서 치고 제대로 떠줘야지. 릴렉스를 해야 돼. 릴렉스 속이 터져서 물에 잠갔다 잤어요? 릴렉스를 해야 돼. 자, 전체를 한번 쳐보자고. 전체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살짝 이거는 아니잖아. 손을 보고 이렇게 90도 정도 수평에서 한 1도 정도 밑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잡고지. 이게 소리지. 소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안 간다. 입으로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말고. 어, 너는 여기까지 뒤집어지고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 뒤집어진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나와도 충분한데. 치고 어쩔 수 없으니 뭐 덩덩덩 따꿍 이거 마찬가지 두박 한박 세박 보여줄게 덩덩덩 두박 한박 세박 오늘 처음에 한번 해봐. 퉁! 이게 아니라 그냥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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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와야지. 신투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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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박이 여기까지 나와야 여기까지. 두박까지 손이 치고 퉁! 퉁! 하고 뒤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 뒤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 치는 순간에 나와 여기까지 옳지 그렇게 나와야지 어 옳지 퉁 두 번째 박은 퉁